이제 쇼키 배리어가 굉장히 빨리 지나갔죠, 그죠? 빨리 지나갔는데 그 헤테로지니어스 정션하고 다 쇼키 배리어하고 다 기본적인 소재이긴 하지만 FET나 BJT보다는 좀덜 다루어지는 부분이라서 FET하고 다 BJT 하면서 저 밴드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만 다 이해한다기보다 조금씩 이해도가 깊어진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여러 개 들어왔었는데 제가 답을 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여러분 질문한 것들 가지고 한번 살짝 얘기하다가 헤테로지니어스 정션 요 파트 좀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FE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352페이지 수식 9.29와 9.30에서 E00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딱 질문 보니까 어딘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빨리 지나갔던 부분이라서 이게 기억이 안날것 같습니다. 우리가 2종 반도체, 그 다음에 오믹 만들 때 나온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식이 오믹 정션 만들 때 식이 조금 나옵니다. 뭐냐면 제가 건너간 거거든요. 터널링 배리어 하면서 이제 도핑 농도가 높아질 때 스페이스 차지 리전 두께가 얇아지면서 터널링 확률이 증가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뭐냐면 우리가 금속과 반도체 접합을 항상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메탈과 N타입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요게 기본적으로 요게 쇼키 배리어였죠, 그죠? 여기 쇼키 배리어 있고 얘가 빌트인 포텐셜이었습니다. 요때 이제 우리가 소자를 만들면 항상 배선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접 회로 칩은 반도체로 되어 있으니까 필연적으로 금속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오믹 컨택을 만들 때이 오믹 컨택이 필요한데 전자가 들어갈 때든 나올 때든 다 배리를 못 느끼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이 페르미 이 배리어를 메탈 워크 펑션하고 이 반도체 워크 펑션하고 맞춰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가 여기 이제 그 도핑을 해서 이렇게 얇게 도핑을 하면 이렇게 터널 이 배리어 두께가 얇아지면서 전자가 직접 이렇게 터널링 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요 터널링 하는 배리어가 되도록 이렇게 도핑을 많이 해주거든요. 많이 해줄수록 이게 점점 얇아져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 배리어 얇아지는데 이 배리어 얇아질 때 전류가, 터널링 전류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면, exponential의 마이너스 2의 파이의 bn, 요 쇼키 배리어 하이트에다가 E00 값이 주어지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E00가 이제 이 질문에서 도대체 뭐냐? 라는 거, E00가 뭐냐? 그래서 질문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E00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계산 결과거든요. 계산 결과인데, 여기 보면 계산 결과에 ND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ND. ND가 들어가 있고, effect mass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요 표면에 이제 도핑한 농도 ND를 얘기합니다. 도핑 농도를 얘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두께가 얇아지는 거거든요. 얇아져서 터널링 되는, 이게 기본적으로 요 터널링 배리어 두께에 exponentially 이제 반비례합니다. 터널링 프로버빌리티는요. 그런 계산을 양자역학으로 다 계산한 거죠. 왜냐면 여기에 포텐셜 배리어가 있고 여기 뚫고 들어갈 터널링 배리어를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여기 얼마만큼 통과하느냐 라는 것들을 계산한 거거든요. 계산해서 식이 나왔는데 형태를 보면 도핑 농도를 높여주면 이 E00가 커지죠, 그죠? E00 커지면 요 값이 작아지죠, 그죠? 작아지면 마이너스부터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터널링 커런트는 이게 증가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양자역학 계산 결과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보통 KBT 쉽게 얘기해서 KT하고 EV 이렇게 항상 열역이 되어 에너지하고 전압에 의한 에너지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냐 하는 것처럼 터널링 배리어에 해당되는 거를 E00에 비해서
이 하이에 요 포텐셜 배리어 하이트 있으면 요걸로 상관관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는 이 컨택 저항도 그렇고 이 파트는 다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 식을 유도한다기보다는 요 식을 가지고 의미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D가 커지면 커질수록 도핑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JP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핑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얇아지면서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속과 반도체 오믹 컨택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면서 제가 리뷰 구장 요 쇼키 배리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요두 번째, 요건 여러분 소리 내서 다 같이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네, 제가 이거 나중에 타이표도 해주긴 할 텐데, 그래도 설명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면, 보기에, 좀 크게 볼까요? 확대가 어딨지, 보기가. 확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 오믹 컨택 만들 때, 일단, 페르미 레벨하고, 그 다음에 워크 펑션을 맞춰주는 개념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 배리어가 이제 서로 메탈의 워크 펑션이 반도체 워크 펑션보다 클 때, 작을 때, N타입과 P타입인 경우에 그 있었고, N타입인 경우는 메탈의 워크 펑션이 N타입의 워크 펑션보다 클 때는 전자가 넘어가니까 디플리션 레이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메탈의 워크 펑션이 N타입의 워크 펑션보다 작으면 메탈에서 전자가 넘어가니까 N타입 반도체 쪽에 전자가 더 풍부해진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 P타입인 경우도 P타입하고 이 워크 펑션, 메탈의 워크 펑션 비교했을 때, 메탈의 워크 펑션이 이렇게 크면, 더 작으면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서 홀이 줄어드는 디플리션 되고, 요 메탈의 워크 펑션이 이 P타입의 워크 펑션보다 크면, 여기 이제 홀이 넘어가서 여기 이제 홀이 어큐뮬레이션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어큐뮬레이션 되는 반도체 쪽에 차지 어큐뮬레이션 되면 오믹 컨택이 된다 그랬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워크 펑션이나 페르미 레벨에 의한 건데, 이때 이제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게 서피스 데이트가 있으면 이제 이게 PN 접합 다이오드하고 일단 메탈 반도체 접합 큰 차이가 PN 접합 다이오드는 한 실리콘으로 이쪽은 P, 이쪽은 N 했기 때문에 딱 잘린 계면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적으로만 계면이 어버럽 정체인데 메탈과 반도체는 재질이 틀린 거죠, 그죠? 재질이 틀려서 금속과 반도체는 딱 잘려가지고 표면에 댕글링 본드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는 그 이렇게 비워져 결합이 되지 않는 상태라든지 이런 게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 스테이트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표면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표현할 때 이렇게 레벨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벨이 생겨서 여기에 이 반도체 쪽을 보면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런 레벨이 생기면 여기에 이제 여기가 도너, 밑에가 도너 스테이트고요. 여기 도너 스테이트고 예전에 그 연습 문제 풀때요 인트린지 레벨 밑에 있는 게 도넛 스테이트라 그랬고 위에 있는 게 억셉터 스테이트라 그랬습니다. 왜 굳이 이걸 정의하는 게 필요하냐 그러냐면 전자가 들어왔을 때 억셉터 스테이트는 전자가 들어오면 음으로 전화가 되는 거죠, 그죠? 음으로 전화가 되는 거고 도넛 스테이트는 전자가 들어오면 원래 있던 전자니까 뉴트럴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런 스테이트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억셉터 레벨까지 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음의 전하를 떼고 여기는 뉴트럴이 되고 해서 이제 페르미 레벨이 여기 이제 파이 S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서피스 스테이트 있다 그랬을 때요 위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으면 마이너스 차징이 되는 거고 요 밑에는 뉴트럴 되는 상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게 이제 절연체자는, 절연체 사이드가 이제 여기에, 있다. 이제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메탈이 있고, 메탈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요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요렇게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이 인슐레이팅 스테이트가 꼭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서피스 스테이트가 댕글링 본드 막 있으면 얇은 막이 꼭 있을까요, 없을까요? 얇은 막이. 억지로 얇은 막을, 넣은 그 상태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해서 아주 그 얇은 걸 넣어주는 거거든요. 아주 얇은 인슐레이팅 배리를 넣어줬는데, 근데 원자적으로는 이게 잘 확대해 보면 얘하고 얘가 거의 붙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인데, 얘가 댕글링 본드가 있고, 얘가 결합이 안 되어 있으면, 어타믹 레이어 정도의 얇은 막이 있다, 혹은 이제 이 표면 자체에 우리가 의도치 않은 그런 다이폴 레이어, 절연체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계면을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께가 델타라 그랬을 때, 델타가 0으로 가까이 간다, 라고 표현하는 게, 서피스 스테이트에서 이제 surface state라 그러면, surface state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 SiO2잖아요, 그죠? 얘는 Si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iO2고 Si니까 사실은 요 안에서 Si에서 SiO2로 바뀌는 상황에서 뭔가 계면이 생기는 거니까 요 계면이 생기고, 다음 SiO2가 이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SiO2가 있으면 SiO2하고 메탈 사이에서도 얘가, 굉장히 그 어부럽다한 정신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SiS에서 SiO2로 바뀌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계면에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보면 여기에는 이제 요 영역 하에서는 이제 SiO2 사이드에 보통은 우리가 surface state가 SiO2 사이드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 차징이 될 수 있는 그런 트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랍. 트랩이란 게 이제 딱 갇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SiO2 절연체가 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SiO2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SiO2하고 Si는 사이에 어디엔가 실리콘이 산소와 결합한 부분하고,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부분하고, 그 경계가 딱 어브럽트 하지 않고, 약간 우둘두둘 하면서 약간 중간에 바뀌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Si하고 Si가 아니라 SiO2는 결정 구조가 틀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피가, 얼음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듯이, 여기에 굉장히 계면이 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SiO2 주의를 해서 여기에 플러스 SiO2 사이드 쪽에 플러스의 이온 이 트랩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Si 쪽에 이제 이 surface state가 있는 걸로 우리가 모델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딱 생각해 보면 여기하고 여기 페르미랩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같아져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중간에 이게 있으니까 이게 없을 이게 SiO2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빌트인 배리어 하이트고 이게 쇼키 배리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절연체가 있으면 한 단에 거쳤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 곡률이 좀 줄어듭니다. 그 줄어들어서 요 높이가 사실상 하나가 이렇게 준 것보다 요 절연체가 한 단계 거쳐서 한 단계 내려왔다가 여기 내려온 정도가 얘가 조금 더 작습니다. 이게 빌트인. 그래서 이 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절연체 surface state가 있는 상태에서 요 배리의 빌트인 포텐셜은 꼭 낮아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생각해서 곡률이 좀 작아진다라는 건데, 혹시 좀 이해가 됩니까? 그다음 질문이 있어서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세 번째 질문 소리내 읽어볼래요, 한번? 이것도 설명하겠지만, 세 번째 읽어볼래요, 한번? 바이어스 전압이 걸리지 않았을 때, 쇼키 배리어 크기보다 빌트인 포텐셜 크기가 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여기에서, 자, 요렇게 크게 했을 때, 요게, 페르미 레벨하고,
여기가 같은 거죠, 그죠? 페르미 레벨이 얼라인 되는데, 빌트인 포텐셜은 전자가 마이너스 이 N에서 요게 바라보는 베리 하이트, 요게 빌트인 포텐셜 베리 하이트고, 요게 E에 V에 BI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쇼키 배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 빌트인 전압이 얘보다는 한 작겠죠, 그죠? 네, 작아서, 요게 이제 역방향을 걸어주면 이게 더 커지겠죠, 그죠? 역방향을 걸어주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 높이가 이 V에 빌트인 플러스 VR 해주면 역방향의 전압 플러스 원래 바이어스를 걸지 않았을 때 빌트인 전압해서 실제 배리어 하이트가 높아지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어스나 걸리지 않았을 때 쇼키 배리어 크기보다 빌트인 포텐셜 크기가 큰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 질문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예. 자, 보면, 이게 이제 금속과 이제 반도체를 접합을 할 때, 이제 메탈 세미컨덕터 쇼키 배리어다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번 그리지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탈하고, 이제 P타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플러스 입장이고요. 마이너스 입장에서 요 배리어 하이트가 E에 V에 빌트인이고, 홀 입장에서 E에 V에 빌트인이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죠? 되는데, 여기 질문이 뭐냐면, 한쪽이 도핑이 이제 금속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를 이제 굉장히 도핑을 많이 한다는 거죠. 실제 금속을 쓰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출발해서 얘를 금속과 같이 높은 농도의 그 전자밀도의 그 상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그것도 똑같이 쓸 수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메탈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반도체가 있으면 이렇게 도핑을 많이 하게 되면, N타입, 도너를 도핑 많이 하게 되면, 이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이 있다 좀 올라가서, 이렇게 한 줄로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컨덕션 밴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디제너레이트된 상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디제너레이트 상태 여기 밸런스 밴드 쪽도 이런 밸런스 이렇게 디제너레이트됐다 생각을 하는데, 도너의 억셉터하고 이게 올라간다 생각해도 되고요. 이 컨덕션 밴드 밑에 여기 이제 도너 레벨이 여기 다 채워져 있다. 그래서 여기 한 줄로 디제너레이트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차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 라인으로 메탈의 웍 펑션처럼 표현해도 되는 거거든요. 표현이 돼서 메탈과 N타입이면 메탈은 P 플러스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탈하고 P타입을 하면 얘는 N 플러스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핑 농도가 반도체를 도핑을 아주 많이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반도체 프로세스를 같이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도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속일 때 굉장히 높은 거 10에 23성, 24성 하는 거 하고, 반도체에서 10에 18성, 10에 19성 하는 거 하고, 그래도 만 배 차이 나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지, 그래서, 완벽히 금속처럼 많이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금속과 같은 상태처럼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많이 넣게 되면 많이 반도체를 금속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게이트가 금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게이트를 실리콘을 가지고 도핑을 많이 해서 폴리실리콘이라는 걸 만들어서 걔를 게이트로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얘가 소자가 되게 작아지다 보니까 약간이라도 디플리션 레이어 생기는 게 이 소자 특성이 안 좋습니다. 그 제가 얘기할 때 메탈과 N타입 붙여놓으면 N타입의 웍 펑션이 작을 때 전자가 넘어간다 그랬죠, 그죠? 디플리 생긴다 그랬는데,
딱 넘어가면 금속은 P 플러스로 행동한다는 얘기는 아주 얇은 디플리션 레이어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아주 금속인 경우는 아주 얇다 그랬는데 얘를 실리콘을 도핑을 많이 해가지고 게이트 금속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얘는 실제 금속보다는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계리 농도가 디플리션 레이어가 조금 생기거든요. 조금 생기는데 그 조금 생기는 것 때문에 이게 두께가 얇아집니다. 뭐냐 게이트 전체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에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소자가 아주 작아질 때에는 내가 반도체를 도핑을 많이 해서 금속과 준하게 잘 썼었는데 되게 작아졌을 때는 그 작은 디플리션 레이어조차도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커패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실제 메탈로 쓰는 게 요즘 반도체 아주 나노 스케일 얘기할 때 요즘 쓰는 실제 메탈을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도핑을 많이 해서도 쓸 수 있긴 하지만 메탈 같은 상태와 100%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핑을 극대화한 경우에도 쇼키 다이오드처럼 배리어 로어링 같은 고유 특성 나타나느냐 했을 때 완전 금속과 같은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여기서까지 시작. 예. 제가 비유를 하건데 금속하고 반도체를 굉장히 도핑을 많이 해서 금속과 같은 형태로 만든 거 하고 사실은 그전에는 똑같이 썼었는데 얘가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아주 나노 스케일 소자가 되면서는 이제 실제 메탈을 쓰는데 실제 메탈 같은 경우는 캐리어 농도가 굉장히 높다 그랬죠. 그죠? 높으니까 실제 레벨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추측을 해보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크로스 일부러 낮추지 않는 한 그냥 있는 그대로에서는 여기에 그 움직이지 않는다는 추측이 맞고 그다음 빌트인 포텐셜은 워크 펑션의 차이 맞죠. 그죠? 워크 펑션의 차이가 맞습니다. 자, 다음에 요 파이에는 뭐냐면요. 파이에는 여기에서 이제 그림 요겁니다. 요거. 요겁니다. E, pi, n. 요게 이제 E, pi, n이니까, 여기 그, 컨덕션 밴드에서, 그 다음에 요, 페르밀레 빼가지고, pi, n은 E분의 E, c, minus, f가 맞죠. 그죠? 맞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그,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얘가 밴딩이 왜 될까 했을 때, 여기 이제 보면, 이 입장에서, 이제 딱 계면을 이제 딱 봤을 때요. 딱 봤을 때 이 워크 펑션이란 거는 여러분 워크 펑션이란 거는 그 물질에 내가 에너지를 딱 주면 전자 탁 튀어나올 때 에너지잖아요. 그죠? 에너지니까 금속과 반도체를 딱 붙였어요. 딱 붙인 상태에서 여러분 눈을 딱 위에서 딱 내려다봐요. 한번 딱 내려다보면 금속과 반도체를 딱 붙였잖아요. 그죠? 딱 붙인 상태에서 딱 바라보면 전자 쪽에 살짝 해서 탁 때려서 전자가 탁 튀어나올 에너지. 그게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가 E의 파이 M이 돼가지고 눈을 해서 바라본다 생각하고요. E 파이 M이 되고 딱 붙은 지점에서 반도체 사이드도 눈을 보고 여기 전자를 에너지를 팍 줬더니 톡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톡 튀어나오는데 걔는 이렇게 내려가서 E의 카이다. 일렉트로 어피니티다 라고 표현할 때 그래서 제가 요 계면에서 얘 두 개는 여기 상대 위치는 픽스 돼 있다라는 게 여러분 눈을 이제 그 계면을 바로 앞에서 보면 사실은 얘를 붙였건 안 붙였건 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베큐엄에서 봤을 때는 얘가 얘는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쭉 멀리 와서 이제 사람 눈을 갖다 이제 보잖아요. 보면 여기 접합이 있는 상태에서 멀리 왔잖아요. 멀리 와서 보면 얘가 저쪽에 접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딱 보면 매질을 보면 그냥 엔터넷 반도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 워크 펑션이 그대로 연결되니까 이런 이 파형 같은 그대로 물질의 외부에서 그 도핑한 그 고유한 물질의 물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상태에서
도핑한 정도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 사이는 뭐가 되느냐 하면 스페이스 차지하고 스페이스 차지가 쭉 분포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더해진 곳인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 스페이스 차지가 있는 영역은 이제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전자 하나가 딱 들어가면 힘을 받잖아요. 그죠? 힘을 받으니까 힘을 받는 거를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표현한 게 바로 이 밴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그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면 막 휘어져 있다 그러면 휘어진 영역에 뭔가 스페이스 차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느낌학적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에 Q 요것도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긴 질문입니다. 시작. 예. 마음 편하게 읽어봐요. 예. 자, 제가 사실은 이거를 배리어 로어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배리어 로어링이라 그랬으면 이게 올라가서 진행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적게 줘도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첫 번째 배리어 로어링 얘기했던 거는 표면에 얘가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이미지 차지 방법으로 얘가 같은 그라운드 포텐셜 만들기 위해서 그 N사이드 항상 이제 반도체 쪽에 있는 차지를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반도체 쪽에 있는 차지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당겨지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당겨지는 힘이 있으니까 넘어갈 때좀 쉽게 넘어가는 상황이 배리어가 낮아지는 걸로 해서 쇼키 이펙트라고 제가 배웠었습니다. 자, 다음에 서피스 인터페이스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인터페이스 데이터 있으면 차지 상태를 보면요. 여기에 얇게 이렇게 이제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도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피스 데이터가 이렇게 쫙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SiO2가 있을 때 SiO2 쪽은 여기에는 이게 차지가 여기가 여기만 딱 기준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사이드에 플러스 차지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차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요거는 좀이 SI 쪽 SI SI 쪽에 인터페이스 데이터가 아니라 전원체 쪽에 플러스 차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SiO2 쪽에 여기에 이제 또 디펙이 있어서 약간의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계면에 요 계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절연체가 마이너스가 있다. 여기에 이제 요 그림을 여러분 어디서 보면 되냐면요. 우리가 MOSFET에서 이제 좀 배울 건데 우리가 MOSFET 할때 이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사이드다 생각해보면 좀 비슷하게 느껴질 겁니다. 메탈하고 옥사이드, 세미컨덕터가 FET 구조에서 지금 설명이 좀 제가 할 건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있는데 아직 배우질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럴 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얘기할 때요 전압이 빌트인 전압이 요게 없을 때보다 요게 한 단계 거치고 한 단계 왔을 때요 사이트의 높이는 이게 내려온 정도가 요두 번에 거치기 때문에 전자 입장에서는 이 빌트인 전압 자체는 요게 없는 것보다는 요게 있을 때요 빌트인 요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전자가 있을 때이 여기에 이제 사이드에
질문은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 때이 마이너스 때문에 배려를 좀 더 느끼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좀 느끼는 거 아니냐 이건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플러스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이제 작은 일렉트릭 필드가 안에 또볼수 있겠죠, 그죠? 볼수 있어서 여기에 이제 넘어갈 때요그요 인슐레이팅 하고 요 서피스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넘어갈 때 얘를 좀 당겨지는 그 일렉트릭 필드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끼게 되는데 요거를 제가 그 MOSFET 하고 할때 설명을 같이 해야 되니까 설명할 때한번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부분 그래서 좀 설명을 한번더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9번 Q 요거 읽어볼래 한번 시작. 자, 9장의 그 1번 연습 문제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파이엔 앞에 구하고 그다음 실리콘하고 접합한 후에도 이게 유지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접합한 후에도 지금 요 문제에서는 요 파이엔 그 위에서 얘기하는 여기에 컨덕션 밴드하고 여기에 페르미 레벨에서 요거는 똑같이 유지되는가라는 건데 여기에 벌크 상태에서 요 컨덕션 밴드하고 페르미 레벨은 도핑에 의해서 고유하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냥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원래 답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Q 다음에 요거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자, 9.1 예제 문제가 뭐냐면요. 금속과 반도체를 붙였는데 스페이스 차지가 없어요. 스페이스 차지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금속과 반도체 붙이면 스페이스 차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왜 생깁니까? 처음에 메탈의 워크펑션하고 반도 N사이드의 워크펑션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메탈의 워크펑션이 더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N타입 반도체의 워크펑션이 위에 있으면 전자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넘어가서 이게 부족해져서 이게 플러스를 차지된다 그랬는데 스페이스 차지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넘어갈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페르미 레벨이 같다는 얘기죠. 그죠? 같으니까 메탈의 워크펑션하고 그다음에 이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이 딱 같으니까 일자로 되겠죠. 그죠? 일자로 되어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내려갈 게 없으니까 그냥 메탈하고 반도체가 이렇게 요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했을 때 얘가 E의 파이 M이고 여기에 E의 일렉트로 어피니티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E의 파이 S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값 그대로 돼 있으니까 여기 에너지 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돼 있으니까 요 인트린지 레벨도 알고 있고 요 값도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스페이스 차지가 없는 거죠, 그죠? 스페이스 차지가 없어서 스페이스 차지 레이가 없는 상태니까 밴드 배치도가 바로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 계산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배리 하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질문해 볼래요, 한번 시작. 자, 영상에서 제가 실수한 거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여기에 그 에너지니까 전압으로 나타낼 때는 E로 나눠줘야겠죠. 그죠? 여기 에너지 갭 돼 있는데, 에너지 갭하고 E가 있으니까 에너지 갭 나누기 E를 해줘야지 얘가 전압이 될 겁니다. 전압하고 일렉트로 어피니티 될 테니까, 여기, 지금 제가 틀린 거, 이런 것들 잘 지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밴드 배치도를 한다 그랬을 때
중량 이제 밴드 배치도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이제 MOSFET인데 제가 인터페이스 데이터와 같이 이제 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MOSFET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얘기할 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MOS 이제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 1분만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 예, 제가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1분만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기지 한번 켤까요, 여러분? 진도가 되게 많죠, 여러분? 되게 많고, 이게 저도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지나가고 싶은데, 문제도 풀면서 하고 싶은데, 최대한 문제 푸는 것도 수업 시간에 짧게라도 언급하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 MOSFET이란 게, MOSFET을 우리 한국 분이 발명했는 거 알죠, 여러분? 그죠? 한국 강대원 박사님이라고 이제 그 벨랩에서 그 우리나라 분이 이제 MOSFET을 발명을 하셨는데, 그 당시 같이 일했던 분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분이 살아 계셨으면 아마 노벨상 받았을 거다를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교재를 안 나오죠, 그죠? 그 얘기가 이 교재도 안 나오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전자로 교재도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는데 그 발명했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거든요. 이 MOSFET은 기본적으로 요즘 얘기하는 그 집적 회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밑에 붙이긴 했는데, 이제 요 그림 하나 붙였거든요. 반도체 산업 로드맵이라는 하나를 붙였습니다. 교재 안 나오는 건데, 그래도 한번, 이거를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해서 제가 붙였는데요. 여러분 보면 지금 반도체 산업 로드맵 돼 있잖아요. 그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2000년부터 2024년, 지금 2024년인데 한 20년 동안 여기 보면 뭐 65나노메타, 40나노메타, 28나노메타, 20나노메타, 그다음에 14나노메타, 7나노메타, 5나노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특별히 어떤 소자의 길이인지 나와 있지 않죠. 그죠? 그냥 안 나와 있고 그냥 길이만 나와 있는데 이게 길이가 뭐냐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채널 랭스입니다. 그 채널 랭스가 좀 짧아져가지고 하는데, 그만큼 모든 기본 소자에 보면 그림이 되어 있죠. 기본 구조가 소스, 드레인, 그 다음에 절연체가 있고, 여기 폴리실리콘 돼 있죠. 그죠?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 돼 있죠. 폴리실리콘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실리콘을, 이 결정 구조는 이제 얘가 싱글 크리스탈은 아니고, 얘가 좀 싱글 도메인이 조금 사이즈가 그래도 조금 큰 그런 다결정입니다. 싱글 크리스탈은 아니고. 근데 굉장히 도핑을 많이 해서 금속성을 띠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폴리실리콘이다라고 제가 되어 있는데요. 폴리실리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메탈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슐레이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를 잔뜩 걸어주면 쉽게 생각해서 전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견우 직량할 때, 7호 칠성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자리가 오작교죠, 그죠? 까마귀하고 까치가 길을 만들잖아요, 그죠?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채널이 만들어져서 차지가 서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오작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이 MOSFET은 기본적으로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여기 오작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생기면 마이너스 전자가 쭉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필드에 의해서 온과 오프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다라고 하는데, 얘 아까 얘기했지만 폴리실리콘이란 것이 아무리 메탈릭 하더라도 요 절연체하고 요 폴리실리콘 사이도 얇게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이 되거든요. 형성되니까 요 두께마저 허용을 하지 않는 시대가 와서 이거를 메탈로 실제 바꿨습니다. 금속으로. 그래서 바꾸고 이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이런 짧게 만들어지면서 점점 짧게 만들다 보니까 크게 만들 때는 없었던 문제가 막 생기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여기 이제 2015년 돼 있는 거 보면 여러분 한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한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요 핀펫에 있는데 핀이라는 게 그 물고기 지느러미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플레이너 타입의 필드 이펙트는 한쪽에 금속이 있고 절연체 있고 여기 쫙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여기에 필드를 걸어서 평면에 켰다 껐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아지니까 옆으로 많이 새는 겁니다. 밑으로도 새고. 그러니까 얘를 올려가지고 완전 삼면으로 둘러싸서 작아졌을 때 켰다 껐다 하는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해주는 효과를 2015년 요 무렵에 실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얘 개념이 만들어진 거는 이미 2000년 전반, 1999년 이때 생긴 겁니다. 생겼는데 실제 한 15년 지나고 나서, 20년 지나고 나서 이게 생겼는데 이걸 핀펫이라고 합니다. 게이트 전극을 3면으로 둘러싸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핀펫 쓰고 있는데 요래 만든 아이디어를 낸 게 지금 과기부 장관 이종호 장관 있죠. 그분이 이제 요 물론 이제 혼자 하신 건 아니고 2000 초반에 요때 이제 개념을 냈었거든요. 내고 나서 지금 이 지금 이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막 쓰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술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기술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부자가 되시는 거죠. 특허 내놓은 걸 가지고 지금 잘 살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 삼성이 워낙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막 돈을 주다 보니까, 나눠서 받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제가 삼성에서 준 과제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때 특허 같은 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삼성에서 이제 이게 더 작아지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3면이 아니라 4면을 둘러싸서 확실하게 켰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오는 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라는 이런 그 FET 구조가 이게 무슨 모양일까 싶은데 앞뒤로 칼국수가 면이 촥촥 이렇게 있고 얘를 게이트가 다 둘러싸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완 둘러싸 게이트 완 사면이 다 둘러싸여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확실히 켰다 껐다 해주는 걸로 만드는 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할 때는 이제 다른데 기술도 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GA 소자를 이제 여러분 신문에 보면 GA 소자라는 걸 해서 이렇게 단면, 자른 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유도할 때 다 이런 플레이너 타입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반도체 공학 교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전자회로 배울 때도 이 구조를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는데 지금 실제 쓰이는 FET는 단위 소자 말고 그 집착 회로에서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3면을 둘러싸고 있는 핀펫 어떤 집착 회로 그 다음에 완전 둘러싸고 있는 GA 소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마 그 이제 반도체 쪽에 혹시 종사하거나 혹은 어떤 그 갖다 쓸 때에는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CFET이라 그래서 아예 그 PMOS하고 NMOS를 합쳐가지고 CMOS라고 그러는데 그 CMOS가 하나의 단위 소자가 되어서 하는 것과 원자 스케일의 1나노미터 이하죠, 그죠? 원자 스케일의 실리콘이 아니라 다른 재료로 그런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게 이제 대세가 될 거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학에서 배우는 거는 가장 펀더멘털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개념 자체가 그대로 이 다른 구조로 갈 때에도 그래도 많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계산 되게 어렵겠죠, 그죠?
다 유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이런 컨셉적인 면, 이제 때리면 레벨이 있으면 전자가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디프리셔는 형성이 된다. 이런 그 현상적인 부분 있죠. 현상적인 부분을 잘 기억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좀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상적인 부분은 얘가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거나 아니면 다이아몬드의 마른 모양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른데, 그래도 현상적인 거는 전자가 때리면 레벨이 여기가 높기 때문에 나중적으로 전자가 간다. 이런 개념을 알면 여기에 표면에 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로 갈 것이냐, 저로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전자가 좀 분포하는 게좀 달라지거든요.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분자도 오고,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여러분 제가 질문했던 게 있잖아요.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트랜지스터로 리니어 영역에 이제 그 증폭기가 가장 기본 회로고, 디지털 회로는 PMOS하고 NMOS 합쳐가지고 하나의 CMOS가 이루는 인버터가 1을 넣어주면 0이 되고 0으로 1을 해주는 그 개념이 가장 기본이 되는 로직인데,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자가 이 바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거든요. 예,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지금 CMOS 그러면 이런 FET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렇게 출력이 V out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V in이고, 여기가 플러스 VCC고, 여기가 마이너스 그라운드. 이렇게 해서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되고, 이걸 FET로 하지만 이걸 BJT란 걸로 이제 해도 이제 똑같은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여기 있으면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플러스 VCC 그라운드 해주고, 이것도 하나 인버터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전자회로 때 이거 배우고 있나요, 지금? BJT 했나요, 지금? 다 끝났어요, BJT? 빛이 다 끝났나요? 거의, 하여튼, 진도가 다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다들. 그래, 전자회로 시간에는 여러분 할때 온오프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야죠. 얘 있으면 화살표 이렇게 갖다 놓고 있으면 화살표하고, 화살표 있는 쪽이 소스고, 여기가 없는 쪽이 드레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커패스터로 연결되어 있는 게 게이트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얘가 언제 켜지느냐, 그러면 화살표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하고 전압차가 벌어지면 얘가 온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를 보면 NMOS인 경우는 이제 요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전압차가 커진다, 그러면 게이트가 올라가야지 이제 얘가 온이 되는 거고, 게이트가 내려오면 오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PMOS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여기에 소스고 여기 드레인인데, 여기에 게이트가 있으면 소스하고 게이트 사이 거리가 멀어져야 되니까, 그때 온이니까 소스가 하이니까 여기 이제 게이트가 내려와야지 이게 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요 NMOS는 게이트가 높은 전압이 걸렸을 때 스위치가 켜지는 거고, PMOS인 경우는 낮은 전압이 걸렸을 때 켜지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BJT도 마찬가지거든요. BJT도 똑같이 화살표하고, 그 쉽게 생각해서 이 게이트 혹은 이 베이스에 전압을 할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로를 온과 오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FET를 배울 때 이제 왜 FET가 중요하냐 그랬을 때, 반도체 산업 로드맵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이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이게 1나노, 2나노 가더라도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는 계속 갑니다. 계속 가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개념은 꼭 배워두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메탈과 절연체와 세미컨덕터 사이에 커패스터로 출발하거든요. 커패스터 출발합니다. 커패스터 출발해서 MOS 커패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첫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P형 기판을 붙인 경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피형 기판은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볼게요 한번. 그리기에 이제 보면 요 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메탈을 붙이겠죠, 그죠? 메탈을 붙입니다. 여러분 다 노트에는 다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그리는 거고 게이트고 그 다음 메탈이고 여기 옥사이드. 자, 옥사이드가 있죠. SiO2.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요 반도체가 요 사이에 딱 있는 거죠, 그죠? 딱 있고 여기에 컨덕션 밴드하고 그다음 밸런스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페르미 레벨이 이제 여기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초기 다이오드 할 때는 요 게이트가 아니라 여기에 메탈과 P타입 반도체 그리고 여기를 이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얇은 막이 있는 상황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두꺼운 SiO2가 이제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도 이 페르미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붙여놓으면 웍 펑션이 같아야 되죠, 그죠? 다 붙여 게이트를 그라운드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 멀리 갔을 때, 요 멀리 온 영역에서는 요 페르미 레벨하고 요 밸런스 밴드 사이에 같은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이 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밸런스 밴드도 여기 요 사이 간격이 같아야 되니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차지가 P타입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극 포텐셜 그 차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붙였을 때이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P타입에 디플리션이 생긴다는 얘기는 요 스페이스 차지가 부호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 보면 여기 마이너스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생각해 보면 여기 플러스 차지가 있는 거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 플러스 전압 차지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생각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전기장이 이래 걸리겠죠. 그죠? 그죠? 이래 걸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전원체도 이 전기장에 의해서 포텐셜이 바뀝니다. 전원체 내에서도 바뀌는데 이 전원체 내에서는 차지가 스페이스 차지 없기 때문에 그 일렉트릭 필드가 그냥 E의 거리에 따라서 EX로 돼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요 레벨하고 요 원래 요 레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두 단계죠. 한 단계 내려가고 그다음 한 단계 되니까 사실 바로 한 단계 만에 이게 딱 맞춰지는 것보다는 두 단계에 걸쳐서 맞춰지니까 반도체 쪽은 좀덜 올라가도 되는 게 아까 배려가 낮은 효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가면 여기 딱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위치에 조금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탈과 옥사이드하고 세미컨덕터 사이에 이 에너지 밴드 배치도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페르미 레벨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면 될것 같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플러스 이 게이트 쪽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잠깐만요. 이게 이제 메탈의 웍 펑션하고 맞는 상태고 여기 플러스를 더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걸어주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더 커지겠죠, 그죠? 더 커지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이게 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요 맞은 게 이렇게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 올라가고 더 되고 그게 이게 이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이렇게 해서 요 레벨 자체가 요만큼 올라가서 걸어준 전압 자체가 요만큼이 걸어준 전압이 됩니다. 이게 V 게이트를 걸어준 만큼 여기에 게이트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요 페르미 레벨하고 메탈 워크 펑션 차이가 바로 걸어준 전압이 되겠죠, 그죠? 요 페르미의 차이가 걸어준 전압만큼 올라갈 겁니다. 여기 플러스라면 이게 내려오니까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마이너스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돼서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어서 요 페르미 레벨하고 요 차이는 마이너스로 여기 걸어준 전압 마이너스 게이트 전압 걸어줬을 때 이렇게 내려오니까 게이트 쪽에 플러스 걸어주면 요런 모양 마이너스 걸어주면 요런 모양으로 서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쉽게 생각해서 그게 금속과 반도체 있으면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 플러스 걸어주면 내려가잖아요, 그죠? 내려가고 그럼 요두 번째 그림이고 마이너스 걸어주면 올라간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지 이제 요그 전원체 여기 전원체고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 전원체 쪽은 여기가 직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직선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직선이 되고 반도체는 이렇게 곡률을 가지고 이렇게 되고 전원체 쪽은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해놨죠, 그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원체는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페이스 차지가 없죠? 전원체 쪽은 스페이스 차지가 없고 그냥 일렉트릭 필드에 따라서 거리 X에 대해서 이 필드에다가 X를 곱을 한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QEX. 그 다음에 요 반도체 쪽은 이 스페이스 차지가 있으면 여러분 그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제곱으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니까 밴드 밴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전원체 쪽하고 여기 전원체 쪽하고 반도체 쪽하고 적어도 이 값은 픽스된 상태고 이 값도 픽스된 상태에서 얘가 이어그공 이거는 직선으로 바뀌고 얘는 곡률을 가지면서 두개 바뀌어서 또 페르미 레벨이 걸어준 전압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표현할 때 그럼 아까 표현할 때 처음에 이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첫 출발이 틀리죠, 그죠? 온라인을 시킬 때요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첫 출발을 이렇게 맞춰놓고 출발해야 되니까 정확히 그 맞으면 얘가 페르미 이쪽 그 반도체 쪽하고 그 다음에 메탈 쪽하고 워크펑션이 같다. 그럼 차지 트랜스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스페이스 차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밴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겠죠, 그죠? 플랫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플랫 할 때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플랫 밴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차지가 없는 상태가 플랫 밴드다라고 생각하면 아, 이게 제가 그림을 표현할 때 교재하고 조금 다르게 출발했지만 이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림을 얘를 맞추다 보면 첫 출발이 요래 맞춰야 될지 요래 맞춰야 될지 하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이거는 전압이 걸리지 않을 때 플랫밴드라는 얘기는 첫 출발이 페르미 레벨이 워크펑션 같을 때 얘기겠죠, 그죠? 네, 반도체 쪽에 P형의 페르미 레벨하고 그 다음에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같을 때 이제 그 전압이 걸리지 않는 얘기는 이제 이거를 배선 안할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배선 안 해도 따로 놓으니까 그냥 차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플랫한 거고. 전압을 건다는 얘기는 얘가 그라운드 상태에서 이제 전압이 올라왔다 내렸다 하는 거는 제가 설명할 때 했던 부분이고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예, 읽어볼래요. 시작.
자, 이 보니까 사실은 그 좀 더 복잡한데 그 단순하게 표현한 겁니다. 뒤에 가보면 사실은 더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금속의 양에, 금속 양의 전압을 걸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반도체 사이드에 마이너스 걸리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걸리는 건데, 근데 P타입 반도체라고 많이 생각해보면 기판이 P타입 반도체인데 반대쪽에 마이너스 걸린다는 얘기는 P타입 반도체에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홀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편에 강하게 마이너스 걸린다는 얘기는 전하가 원래 머저리티 캐리어의 부호에 반대께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의 스페이스 차지가 쌓이는 경우라면 이제 인버전 레이어다. 음의 스페이스 차지도 생기고 그 다음에 표면에 그 요 차지가 모이는 경우 인버전 레이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속에 음의 전압을 걸렸을 때 양전하가 축적될 겁니다. 여기 음의 전압을 걸어주면 손쉽게 얘기해서 그냥 커패스터를 생각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걸어주면 표면에 플러스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생겨야 되는데 이게 P타입이다. 그러면 P타입에 플러스가 모인다는 얘기는 그 머저리티 캐리어가 조금 더 많이 모이는 거니까 어큐뮬레이션 레이어다 라고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게 이제 근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좀 이제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어떤 경우에 어큐뮬레이션 레이어고 어떤 경우에 인버전 레이어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림을 제가 표현해 볼게요. 한번 여기 이제 그림을 표현해 보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제 보면요. 제가 여기 금속을 하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절연체 쪽하고 여기에 이제 편의상 또 절연체 사이드를 이제 빼고 여기만 딱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만 그려보면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랬을 때 여기 워크 펑션이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게 절연체 사이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베림 레벨이 여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고 컨덕션 밴드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밴드가 세미컨덕터 사이드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 반도체는 N타입입니까? P타입입니까? P타입이죠? 자 P타입이고 표면에는 지금 베림 레벨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베림 레벨을 표면에만 보면 페르미 레벨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컨덕션 밴드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딱 따지고 봤을 때 이 표면에서는 전자가 많습니까? 홀이 많습니까? 이 그림만 봐서는 전자가 많죠. 자 그러면 출발은 P타입 반도체인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만큼 휘어지니까 표면에 반도체 표면에 전자가 많은 상태가 됐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얘는 아까 표현했던 인버전 레이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기준이 뭐가 되냐면 항상 요 중간값 요 중간에 인트린직 레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인트린직 레벨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전자가 많고 밑에 있으면 홀이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요거를 이제 그 이 정도까지 휘어지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정도. 자, 요 정도로 휘어졌다. 되어 있고, 요렇게 표현, 제가 요 정도로 해볼게요. 요 정도로 했다. 요거는 왼쪽보다는 조금 덜 휘어진 거죠, 여러분. 그죠?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요 오른쪽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오른쪽에 마이너스 걸려 있고 이 메탈 쪽이 플러스 걸려 있는 거 맞긴 한데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이 보면 이 페르미 레벨하고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 보면 얘는 이제 비교했을 때 여기 중간 미드 갭을 쫙 연결해 보니까 제가 그림을 이 정도 됐다. 예를 들어서 좀 거짓말 같이 그랬지만 이렇게 인트린지 레벨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현재 인트린직 레벨보다 이 표면에 페림 레벨이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오른쪽 거 아래에 있죠. 그죠?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버전이 되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인버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같은 P타입 반도체고 왼쪽을 플러스, 메탈을 플러스, 그 다음에 P를 마이너스 걸었을 때 얘가 올라가는 걸 알겠는데 여기 페르미 레벨이 더 올라가지는 않고 요 정도라서 이제 보면 지금 요걸 보고 요 상태 요거하고 요 차이 요 차이를 보고 이제 요 차이를 보고 우리가 그 요 서피스에 그 차지가 뭐가 있느냐라는 게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걸 보면 이제 요 값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여러분. 뭐냐면 EI하고 요 EF하고 요 사이 값이 사실은 서피스에 어떤 차지가 모이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판단할 기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 값을 서피스 포텐셜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앞으로 밴드 배치도를 볼 때 밴드가 여기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페르미를 쭉 갔는데 그 페르미 레벨하고 이 인트린직 레벨을 쭉 해서 그 인트린직 레벨하고 그 페르미 레벨 사이 차이 있죠. 그 차이에 따라서 이 서피스의 차지가 어떻게 모이는가 라는 걸 알 수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이 어떤 첫 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 포텐셜이란 걸로 이제 앞으로 파이의 S다, 사이의 S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그 요 트랜지스터 작동 모드를 우리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P타입이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P타입인데 여기에 이제 왼쪽은 인버전 전자 여기에 모여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줘서 전자가 여기에 왔다 갔다 여기 전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판은 플러스인데 기판은 P타입인데 요 반대편 전자를 모으게 해서 여기에 이 전자 가지고 아까 오작결에게 있는 요 앞뒤로 요 지면에 앞과 뒤에 왔다 갔다 하게끔 해주는 그런 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인버전을 시켜서 P타입 기판이면 전자를 유도시켜서 그 전자가 왔다 갔다 하게끔 한 온오프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버전 시켜주는 조건이 요 서피스 포텐셜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N타입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N타입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N타입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만 딱 떼가지고 이제 요 두 단계를 거치니까 하나만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생각할 때 요 인트린직 레벨을 생각해서 인트린직 레벨과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가 있는데 여기에 페르미 레벨이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요. 요 기판은 여기 MOS에서 MO를 뺀 겁니다. 세미컨덕터 사인을 한번 봤는데 기판은 무슨 타입입니까? N타입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때 이제 그 세미컨덕터 표면에는 전자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전자양이 줄어든 상태이죠. 그죠? 줄어든 상태인데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냥 디플리션만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됐다. 극단적인 케이스를 딱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려보면 이걸 이제 E에 F고 E에 컨덕션 밴드고 E에 밸런스 밴드다 그러면 여기에 인트린직 레벨의 중간을 쭉 그린 겁니다. 쭉 그려서 이렇게 그린 거니까 이게 EI입니다. 자, 이건 첫 출발이 N타입이다. 그럼 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극단적으로 그렸는데 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트린직 레벨보다 한참 밑에 가 있죠, 그죠? 엄청나게 그 홀이 플러스 차지가 많은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걸어줬고 여기에 플러스 걸어줬는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어줬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차지가 쫙 모여 있는 상태가 되고 마이너스가 모여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짧게 정리를 하면 금속과 절연체와 반도체 했을 때 우리가 손쉽게 컵테스터를 생각했을 때 플러스 걸어주면 여기 마이너스 걸린다 했을 때 마이너스로 이제 온과 오프를 시켜준다 그러면 P타입 반도체라면 여기에 이제 그 인버전 레이에 의해서 얘가 켰다 껐다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금속과 절연체와 N타입 반도체를 주면 여기 플러스를 걸어줬다. 플러스를 걸어주면 여기에 마이너스 걸어줬다. 그러면 이 반도체 표면에 플러스가 생겨서 그 플러스 가지고 이제 홀을 가지고 켰다 껐다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은 짧게 얘기했거든요. 오늘은 밴드 말로 주로 많이 설명했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 그 전자레인지 안에 VTH다. 그다음에 그 전류 전압 특성이 있죠. U effective의 C oxide의 L분의 W의 VGS minus VT의 VDS 마이너스 2분의 1의 VDS의 제곱이다 하는 요식이 있죠, 그죠? 요거 하고 그다음 Saturation 모드에서 mu effective C oxide L분의 W의 2분의 VGS 마이너스 VTH의 제곱이다라는 식이 있죠, 그죠? 요식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유도를 해볼 거거든요. 해보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전에 PN 접합 다이오드에 썼던 그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 배치도 지식하고, 쇼키 다이오드 할때 인터페이스 이 밴드 배치도 했는가 하고, 그 개념을 그대로 골라와서 우리 쓸 거니까, 다음 시간에 유도할 때, 요거는 조금 예습을 좀 해보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좀 되게 헷갈립니다. 제가 굉장히 헷갈리니까, 조금, 말로 설명하는 거를, 그림으로 하는 거를 좀 앞부분만이라도 좀 읽어와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예습해서 저한테 질문해도 좋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이 100% 이해 안된 학생들도 있을 거니까, 글로 써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질문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